먼저 우리 박씨에도 대안가중이 어떤 부리냐. 사실 신부리가 굉장히 강한 집안이에요. 이 집에 무당이 하나도 나와야 되고 스님이 나와도 나와야 되고 목사가 나와도 나와야 되는데 엄마도 젊은 시절에 솔직히 신도 없노라 조상도 없노라 무균하고 무시하고 여태까지 온 결과가 있다 그래. 그런데 엄마까지는 힘든 거는 괜찮아. 뭐 이제는 뭘 영화를 누리겠소. 엄마 나이에 자손들 잘 되는 것만 엄마 마음에 바람이고 또 그걸로 인한 간절함인데 엄마 자손으로 인해서 이 신가물이 신줄이 자꾸 강하게 들어와 있어. 혹시 딸인 자손이 있어요? 딸? 응, 딸이 있어. 딸 있어요. 딸 있어? 하나. 딸이 속 좀 안 새겨? 아유, 지금 이혼하고 혼자 사는 거. 그쵸? 엄마를 애탄재탄 지금 그렇게 만들고 있단다. 지금 신에서 불에서 자꾸 잡아 흔들어. 지금 흔들고 있으니 엄마가 이제는 뭐 나 위에서 사는 게 아니라 자식들 때문에서 엄마가 복장이 두둑해야 되고 거기서 손녀는 낳았어? 애들은? 아들 하나. 아들 하나 낳고 걔도 방황 속에 또 들어올 수도 있어. 엄마가 그럼 키우고 있어요? 환장한다 지금. 다 지역 엄마 사는 지역만 얘기해 주세요. 신곡동. 신곡동. 또 아저씨도 성만 얘기해 줘. 우리 아저씨. 조. 주? 조, 조. 조. 생년월일? 제 거. 아니 아저씨. 뭐 아저씨 노모야 무늬만 무늬만 신랑이지 뭐. 그럼. 48년. 40. 어떻게 살았어? 이 고집을 다 챙겨주냐고. 응? 생일은? 아저씨. 7월 20. 또 우리 언니. 저는 53년. 너 어떻게 살았냐? 언니 8월 13일. 8월 13일. 여기서 주호 두 분이 문제가 아니야. 엄마하고 아빠하고 지금 정조와 사셨던 게 아니야. 신랑하고 관계가 공망으로 와 있다 그래. 공망이라는 것은 서로가 부부의 관계에 산다고 하더라도 니각각 내각각을 얘기해. 어? 현재 그래요. 뭐, 그렇다고 해서 조시대주가 엄마한테 잘하냐 그것도 아니야. 그냥 신랑이거니 네. 그냥 호적성에 이름만 있다 뿐이지. 맞아. 사실 엄마가 조시대주를 대우를 받아서 여태까지 뭐 경제난이나 여러 가지로 도움받아서 온 게 하나도 없어. 맞아. 말 그대로 무늬만 신랑은 갖고 있는데 몸이라도 안 아파야 되는데 이 대주가 지금 몸수도 좋지가 않아. 내년수에 조금 걸려서 이 혈압 있죠? 이쪽으로 좀 조심하고 넘겨야 되고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야. 우리 박씨에도 기주야. 어떡하니 주위를 살펴봐도 우리 엄마도 부모의 덕이 없어. 형제가 덕이 없어. 부모가 있다고 하더라도 부모 있는 고아처럼 여태 살았고 형제가 있어도 형제 있는 고아처럼 살았다 그래.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살아를 가는데 엄마도 엄마 두 주먹만 믿고 살았다 뿐이지 사실 남의 말은 잘 듣질 않아요. 그래 안 그래 엄마? 맞아요. 응? 눈으로 본 것만 믿는 그런 성품을 굉장히 지니셨고 사실 우리 기주 같은 경우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거든. 너무 완강해. 근데 그게 너무 완강하다 보니까 자손궁이 지금 엄마가 편치가 않아. 혹시 문서에 이동을 하려고 하시는 게 있어? 지금 현재? 내년이나. 아직은 없는데. 없어. 내년으로는 올해는 아니더라도 내년으로는 문서에 변동수가 있거나 자손에 또 변동수가 좀 들어오는 그런 캐거든. 근데 엄마는 지금 자손의 변동수, 자손의 변동이라는 게 뭐냐면 잔잔한 물에 지금 자꾸 돌멩이를 누가 던지는 형국이야. 나한테? 아니 딸, 딸한테? 자식, 궁에. 그래서 머리 풀어 산발한 격이다. 이 따님 공주가 몇 살이야? 딸이? 말띠인데 43인가? 44. 엄마 이 신랑 말고 본남편 말고 엄마 일부 종사 못 하셨어? 아 일부 종사인데 지금 조씨는 현재 내가 지금 또 애인 하나 있죠? 있어요. 그쵸? 네. 근데 어떡하니? 아내 놈도 속을 새겨 밖에 놈도 속을 새겨. 엄마 팔자에는 남자의 덕이 없어. 맞아. 덕이 없어. 맞아.
물에 빠진 놈 건져놓으면 내 진보따리부터 먼저 달래는 놈들인데. 그래도 어떻게 조금 의지, 마음적으로 의지하고 살아요, 지금까지. 지금까지? 네. 그런데 이 사람도 속을 새기겠다니. 이게 지금 자꾸 엄마가 사람이 주위가 내 마음은 지금 잔잔해. 그냥 큰 욕심 없어. 네, 맞아. 근데 아까 있잖아, 돌을 던진다고. 이게 신강물로 인해서 이런 거거든. 엄마가 나이가 이제 내일 모레면 내년이면 벌써 79기를 바라보시잖아. 근데 지금 안에 있는 사람도 속을 새기고 간다. 그래서 이 사람하고 지금 같이 살아요? 누구하고? 그 친구하고. 아니면 아니요. 왔다 갔다 하시는 왔다 거지? 갔다, 네. 엄마가 네. 그냥 그 집에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네. 반살림으로 지금 보여준단 말이야. 네. 엄마가 가서 청소해주고 뭐 예를 들어 그냥 간단하게 해주는 거. 근데 이 남자가 바람이 들게 생겼는데? 어? 이 남자가 바람이 들게 생겼어. 바람이 들어요? 어, 들게 생겼어. 그게 무슨 말이야? 마음이 안정을 못 찾는다고. 남자가? 어. 언니 두고 봐봐. 잘나서 그러나?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엄마가 그만큼 인덕이 없는 거야. 맞아요. 나는 인덕은 없어. 진짜 인덕이 없는 거야. 나는 없어. 그 사람 힘들 때 엄마가 큰 도움은 서로가 뭐 그게 아니어도 마음으로도 이렇게 왔는데 올해 엄마가 그 사람도 지금 안정이 안 돼 있어. 뭔지 모르게 엄마도 지금 불안해. 그 사람 성이 어떻게 돼? 그 사람 정씨. 정씨야? 정씨에도 그러니까 사람으로 지금 엄마가 지금 정리정돈이 안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아시죠? 불안해 지금. 그 내 사람이 마음. 조금 하는 게 힘들어 그랬어. 내가 금전적으로 조금 많은 돈을 안 해도 엄마가 좀 도와주고 있고. 네, 근데 만약에 금전이 끊기거나 엄마가 여태까지 도와줬던 게 끊기면 이 사람 마음도 뭐 싫어서가 아니라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내년에는 이별이 공망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올부터 그건 들어와 있었고 그냥 엄마가 부여잡고 있는 거라고 난 지금 보여주거든. 내가 끊어지면 끊어지는 관계. 엄마가 마음이 여리기 때문에 그래. 이 사람이 내가 힘들 때 그래도 보듬어줬던 사람이어서 그거를 생각하고 지금 엄마는 그 끈에 이어서 정에 이어서 끌려가는 것 뿐이지 사실 올부터 엄마가 9수에 삼재 나가는 삼재에 자손의 망신이 있지 아니면 옆에 진짜 주위에 사람으로 망신이 있는 그런 운기가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 때문에 마음앓이를 좀 엄마가 하고 있고 지금 본의 아니게 지금 엄마 마음 되게 불안해. 꼭 끊어져서가 아니라 내가 그냥 그 끈을 지금 엄마가 짚고만 가는 걸로 보여준단 말이야. 마음을 비워라. 지금 신령님이 마음을 엄마가 비워야 살지 이 사람을 부여잡고 엄마가 가려고 하면 내가 더 힘들지. 힘들 정도가 아니야. 지금 엄마도 건강도 지금 좋지가 않아. 안아요. 아휴 자식 새끼 때문에 속 썩어. 그래 신랑은 버린 지는 오래됐어. 그래 20년도 넘었어. 맞아. 버린 지 오래됐는데 새놈 만나서 이놈이라도 사람 되게끔 해서 옆에서 서포트 해주고 앞에서 뒤든 앞이든 도와주고 했더니 정씨의 대주가 밑반도끼 물붓기야. 해줘도 뭐 큰돈 아니어도 뭐 큰돈이든 작은돈이든 해줘도 나아지는 게 없어 엄마. 그래 안 그래? 응? 몰라요. 이거 부여지고 갈 거야? 몰라. 자기 그 본인 말로는 공사를 좀 하는데 12월 되면 춥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공사 끝나면 내 돈이 그렇게 많지 않아도 쓴다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지금. 모르겠어요. 이게 나한테 들어올 때는 엄마가 11월, 12월에 상처, 인간의 상처를 자꾸 부여잡는다. 이렇게 공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냥 반만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엄마가 안정을 취해야 돼. 지금 첫째는 엄마한테 딱 들어온 건 건강을 생각을 엄마부터 해야 돼. 네, 건강이 안 좋아요. 지금 안 좋아요. 뭐 솔직히 이름 있는 병을 질 수도 있고 약을 드셔야 돼. 그래 안 그래? 약 먹는 게 엄마가 나오는 그러니까 그래서 정시대주한테 엄마가 그냥 마지막으로 그냥 정주고 이게 한 게 오히려 배반으로 배신으로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지원해 주시지 마. 한 번 더 얘기 나온다. 다음 달에 분명히 한 번 더 얘기 나 요번에 얘기 한 번 더 안 나왔어? 나왔는데 내가 딱 잘랐지. 잘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이 흔들어 놓을 거야. 엄마가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공망이 이별이 자꾸 올해가 들어온다. 본의 아닌 쉽게 말을 하면 정시대주가 왜냐면 엄마가 지금 자손궁도 편치가 않아. 나 때문에 그렇지. 그렇지. 자손궁도 지금 편치 않아. 그런데다가 정시대주까지 거기다가 덤을 해버린 거야. 그래서 쓰라린 가슴앓이를 더 하기 전에는 이 사람한테
자꾸 지금 밑반쪽에 물만 붓지 마시고 먼저 뭘 좀 받으셔야 되거든. 이 사람 여자 들어와 엄마. 나중에 내 말 할 일이 있을 거예요. 의심을 좀 해봐도 돼. 이거는 아셨죠? 너무 믿거니 하지 말라. 돌다리도 두들겨 봐라. 너무 상처가 엄마가 많어. 여태까지 나를 버리고 솔직히 엄마가 엄마를 위해서 쓰는 건 별로 없어. 그냥 희생양이야 여태까지. 남들이 젊은 시절에는 엄마가 열심히 산 것밖에 없거든. 정말로 열심히 사셨어요. 말 갈 때 속 갈 때 가리지 않고 정말 앞만 보고 오신 분인데 조씨대주한테 여자로서의 사랑을 받아보고 살아보질 못했어. 근데 정씨대주는 또 안아주는 게 있다 보니까 엄마가 거기에 뭐 이 사람이 뭐가 불알 두 짝밖에 없는 놈한테 뭘 훅 하고 그냥 정을 줬던 게 이제 와서 이거는 엄마가 배신 잡고 들어온다. 이게 공수가 나오니까 한 번 또 돈 얘기 또 나와요. 그때 나오게 되면 무조건 끊는 게 아니라 살살 굴려서 나도 지금 돈 나올 때가 또 딴 데가 있어. 자기야 예를 들어서 그런 기간을 주면서 해야지 이 사람이 확 끊지 않아. 엄마 두고 봐봐. 만약에 엄마가 나쁘게 예를 들어서 야 나 돈 없어 이렇게 나와버리면 정시대주가 확 끊어버려. 엄마 마음을 가지고 이용을 한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엄마도 벌써 지금 머릿속이 돌아가는데 이놈의 정이 뭔지 정을 줘가지고 지금 엄마가 더 힘든 거야. 냉정하긴 냉정한 사람인데 마음이 비단결이고 여린 사람이어서 그런 거야. 어떡하니 박씨 기주가 세상에 태어날 때 남날씨에 태어났는데도 이날 이때까지 내가 받아보고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 안쓰러워 어떡하니. 한편으로 생각하면 불쌍해서 어떡하니. 가연해서 어떡하니. 내 자존심 다 짓밟고 여태까지 여기까지 왔을 때는 부귀영화 누리자고 온 건 아니야. 그저 하루라도 마음 편하고 와야 되는데 이제 금전의 손실수가 분명히 들어오니 이거를 차차금씩 해결을 하자고 지금 그러신다. 오냐 너 이렇게 신가물이 자꾸 내려오는구나. 우리 기주가 가물들이 자꾸 내려와서 오늘 박씨라도 안딴 기주가 박폭한 삶을 살아야 되고 금전에 오늘 먹고 사는 거는 지장이 없는데 지금도 돈돈돈 오냐 그러고 살아야 되는 우리 기주 뒤돌아보면 너무 불쌍하고 가연해. 오늘 남한테 그렇다고 사기치고 남한테 나쁜 얘기하면서 온 여자가 아닌데 오냐 뒤돌아보니까는 나만 이 세상에 홀로 있는 것 같고 오냐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살아를 가는데 아무도 내 편이 없다. 자식도 내 편이 없고 신랑도 내 편이 없어. 그러니 기주야 이제는 마음을 굳건히 먹어야 돼. 굳건히 먹고 오냐 정시대주부터 먼저 해결을 해야 돼. 그러니 기주가 잘 해결해놓고 나면은 이번에 그냥 뭐 하나 잃었다고 생각해. 엄마 내가 쉽게 말을 하면은 정시대주가 좀 나쁜 마음을 품고 있어. 엄마 뭔 말인지 알지? 사랑은 끝났어. 독하게 내가 얘기를 해주고 싶어. 이제는 첫 번째도 엄마, 두 번째도 나, 세 번째도 본인을 위해서 살아야 돼. 여태 희생한다고 해서 엄마한테 남은 게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 가엾대 할머니가 너무 안담을도 하지 말래. 그러고서 지금 엄마가 몸도 아프니까 마음도 약해지고 지금 이런 쾌가 좀 들어와 있어. 오냐 조씨라도 이 자손 어떡하니. 오니 가물이 자꾸 내려가. 엄마 응? 가물이 자꾸 내려간다고. 속 시원하게 솔직하게 얘기해서 박씨에도 기주가 직성이 엄청 센 기주야. 어디 가서 무당하라 소리도 들었을 거예요. 어? 근데 그거 다 무시하고 여태까지 온 결과가 엄마한테 뭐가 좋은 게 뭐가 있었어. 응? 조상 풀지 않고 본인 직성 풀지 않고 여태까지 와서 본인한테 좋은 게 뭐가 있었어. 응? 엄마 어디라도 가서 박씨나 천도를 해주고 또 따님 아기 어? 여기 딸 이 딸도 잘 살아야 되잖아. 근데 딸은 또 엄마의 팔자를 닮아간다고. 이 딸도 지금 사는 게 형편이 없어. 엄마가 아니면 살 수가 없을 정도야. 다 큰 년 다 키워놨더니 내가 도와줘야 돼.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됐어. 애들 키울 때 힘들었는데 이제는 손자까지 보면서 엄마가 얼마나 지금 힘든지 모른다. 그런 이제 독해지고 절이라도 가든지 아니면 조상을 조금 박씨에도 이 물 떠놓고 빌었던 분이 누구야 엄마? 몰라. 몰라. 왜냐면 조상을 잘 모르시죠? 박씨네.
왜냐면 우리 친정 엄마 아버지밖에 모르지. 모르죠. 그 왜냐면... 위로 돼 할아버지 얼굴도 모르지. 저기 없어. 그래. 그러니까 엄마 지금은 일단은 조씨 이 박신의 불의를 좀 한 번은 풀어야 되는데 그래야 따니 공주도 좀 마음을 안정을 찾아서 살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정씨대주한테 너무 다 주지 마. 근데 이미 다 줬어 마음은. 맞아. 너무 많이 줬어. 많이 줬어. 외롭다 보니까. 얼마나 돈이 좀 많이 들어가셨어요? 그렇게 많진 않아. 많진 않고? 한 3천. 근데 요번에 또 한번 급하게 얘기할 거예요. 엄마가 손질 수가 있어. 전번 달인가? 한번 또 얘기한 걸 내가 딱 잘랐거든. 딱 자르지 말고 받으려면 딱 자르면 이놈이 이제 머리가 좋아. 좋고 솔직하게 얘기해서 사랑도 유통기한이 있잖아. 그게 지났어 이 사람은 지금. 엄마만 지금 웬 사랑을 하는 거야. 뜬 지 오래됐어. 그러니까 엄마도 지금 마음이 불안한 거야. 또 잘나고 여자들이 보면 또 나 혹할 그런 스타일을 했어. 아이고 잘나고 뭔 게 있어. 엄마도 근데 집불도 있고 집불도 없는데도 여자들이 그래. 여자들이 말솜씨도 좋고 또 순간순간 여자들이 등 그건 그 근질원대를 잘 긁어줘. 아유. 그래서 넘어가는 거야. 머리가 그러니까 유통기한 지났어. 여기에 너무 엄마가 마음을 집착해버리면 마음의 상처 본인 내가, 그 사람 이런 내가 병이 돼. 응? 내가 병이 생긴다. 지금 병이 생기셨어요. 맞아. 자손궁에 또 친구에 잘 알아서 요번에 해결을 할 수 있겠군. 동지 섣달에 분명히 돈 가지고 한번 또 논할 거야. 그거에 뭐, 휘말리지 마. 어떻게 해, 선생님 뭐라 그래. 아 여보 이렇게 뭐 자기야라든지 뭐 하면 여보 내가 돈이 나올 때가 내년에 있어. 내년에? 그러면 자기가 이걸 조금만 해결을 해주면 내가 내년에 나도 내년에 이게 할 수가 있지 않겠어. 여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가야 된단 말이야. 내가 딱 자르면 딱 자르면 더 지랄을 해. 안 만나준다든지 예를 들어 전번 달에 내가 얘기를 하니까 딱 잘랐더니 전화도 그렇게 하루에 12번씩 하는 인간이 한 두세 번 하는 인간이 안 하고 문자도 씻고 계속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도 나도 고집 있으니까 냈다 버렸지. 그래도 돈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또 가라앉히고 돈만 받고 조금 해결한다라고 생각하셔요. 그리고 다는 못 받아요. 다는 못 받아요. 주위에서도 그러더라고. 악어 입에다가 고기를 던져줬어. 친구들도 그러더라고. 그래도 엄마가 현명한 사람이니까 이 정도만 지금 돈이 들어간 거지 딴 사람 같았으면 지금 돈 더 들어간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 여자가 한 사람은 아니야 분명히. 아셨죠? 나 마음을 조금만 비우시고 건강부터 잘 챙기세요. 지금도 여자가 있어요? 있어요. 여자 있어요. 그 낌새는 내가 모르겠는데. 있어요. 여자 있어요. 그래요? 네. 이 사람이 굉장히 친밀한 사람이야. 머리는 양특해요. 못다녀요. 그래서 나 바람표 하고 흘리고 다니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엄마가 아무리 머리를 조아리고 뒤에 진짜로 뒤에다가 사람 넣고 하지 않는 한은 찾을 수도 없어. 머리는 비상해. 엄마 더 이상 다치지 마. 아셨지? 마음 굳건히 드세요. 그리고 나중에 엄마가 전만 보러 다니지 말고 이 조상을 박신의 조상을 이 집에 그 물 떠놓고 빌었던 할머니가 분명히 있어. 나 모르는. 엄마는 몰라도. 그래서 배가 굉장히 센 할머니가 있어서 이 할머니 잘 풀어주고 나면 엄마도 뭐 이제는 뭐 부귀영화 누리겠어? 그냥 주위만 좀 천천히 좀 잔잔해지기 바라는 거. 무슨 부귀영화 누리겠어? 이 사람들 속 안 새기고 요 정도만 살아갈 수 있게끔. 아셨죠? 화이팅 하세요. 아유 속 시원하다. 마음 편하게 먹으셔. 울지 마시고 이제. 너무 마음을 준 사람이 이렇게 속을 더 끓이는 거야. 살면서 보면. 나는 마음을 웬만한 사람한테 안 주거든요. 나도 좀 찬데 여자들한테는 너무 마음을 많이 줬어. 내가 외롭다 보니까. 그렇지. 뭐 진짜 선생님 말대로 있어봐야 있으나 마나 인간이고. 뭐 몇십 년을 그렇게 사는데 각방 쓰면서 그런 뭐 재미가 있겠어. 24시간에 5분도 대화가 없는데.
나는 그런 집에 있는 사람 포기했고 벌써 포기하고 내 머리에서 떠나버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이렇게 여자이다 보니까 그럼. 그렇죠 선생님 그럼요 나도 웬만해서 안 흔들리는 여잔데 나도 대가 세거든 근데 이 사람한테는 어떻게 넘어가더라고 왜냐면 품어주니까 품어주기 때문에 그런 거야 사람은 또 인연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대로 그 인연법이 있어서 근데 선생님 이 사람이 자꾸 나한테 뭐를 강조하냐 뭐 난 이런 게 좀 의아스러워서 날 보고 반지를 하나 해달래요 비싼 것도 말고 14호 그래서 반지를 왜 해달래고 뭐 예를 들어서 커플식으로 하려고 그러냐 똑같이 그게 아니고 내가 그 사람한테만 반지를 해달래요 그래갖고 뒤에다가 내 이름 이니셜 어? 이니셜 그러니까 뭐, 이름 응, 이름을 쓰고 뭐지 이름 쓴데나 어쩐데 나도 몰라 그러면서 반지를 하나 해달래 그러면 둘이 합의가 이루어진대 그게 뭔 말이에요? 어디서 뭐 들은 게 있었나 보네 이제 우리가 그 비방비법이라는 게 있어요 뭐 반지에다가 이니셜 그 각자 이름을 써가지고 놓는 그런 것들인데 어디서 뭐 들었나 보네 그런 게 진짜 돼요? 있어요 있어요 그게 둘이 이제 나도 성질이 급하고 상대도 급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쨍듯이 튀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막아준다고 그러더라고 내가 물어보니까 이게 뭐 그런 건 이제 합의하는 게 있어요, 있어요? 비방비법은 몇만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어. 거기서 이제 합의가 되는 게 있으면 그게 이제 딱 잘 들어먹는 거지 어, 그러면서 나 보고 자꾸 반지를 해달라고 해주지 마 왜? 해주지 마 해주지 마 해줘가지고 엄마 돈 더 미꾸녕이 들어가면 어떡할 거야 뭐 지가 알아본다고 하더니 뭐 80만 원던데 자기 뭐 하라고 그러지 왜 그래 그런 것도 자잘한 이용인 거야 엄마 그런 돈 있으면은 정성 들여 14에다가 무슨 뭐 알은 뭐라고 아는데 이름 대뜸 다 잊어버렸어 그랬다가 옆에다 뭐 큐빅을 몇 개 박는데 급한 가 보러 오니까 80만 원 달라고 그러는데 날 보고 얘기를 해요 언젠가 한번 커피를 먹으면서 아 그건 뭐 남자가 추석스럽게 다 반지를 끼고 그러냐 내 말이 엄마 지금 안돼 그렇게 되면 엄마 마음만 더 그러면서 그 이유를 대봐라 내가 그랬더니 그걸 얘기하는 거야 둘이 합의가 이루어진대 그러니까 방금. 이제 그런 거를 어디서 응. 주워 들었나 보다고 모르지 나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해주지 마세요 저는 여기서 엄마가 더 인간에 그게 나와 상처 해봐. 이게 다 들리기 때문에 안 돼. 안 돼. 아셨죠? 응.